저희 아버지는 강아지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제가 그렇게 뭐라 하는 그런 공장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살았고 저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죠. 그래서 강아지 견종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잡지책 모아서 보고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그래서 농담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한글 배울 때 뭐 바나나, 호랑이 이런 식으로 한글 배우잖아요. 저는 골든 리트리버, 요크셔 테리어, 그레이하운드 이런 식으로 한글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유기견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때는 하이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막 모이라고 해서 그런 데도 모이고, 아주 꼬맹이가 가가지고 커피도 못 먹으면서 앉아서 강아지 이야기도 하고. 그때 강아지 봉사 활동을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봤었어요. 봉사하는 애견 미용사도 봤고, 봉사하시는 멋진 수의사님들 봤고, 또 봉사하시는 훈련사님들 봤는데 훈련사가 강아지한테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런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가난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항상 몸에서는 흙냄새, 강아지 분변 냄새, 맨날 해도 적자. 그리고 강아지가 아프면 맨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런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그때 오로지 저의 모든 것들은 강아지 책을 모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과학상자라는 게 있었어요. 노란색에.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몇 개씩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머니가 그걸 찾아서 버려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날 학교도 안 가고 동네 고물상 다 뒤지고 다니면서 그거 찾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훈련사를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말한 게 정말 용기를 냈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분명히 화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최고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가지고 저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푸드코트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당인 거예요. 거기 가서 어머니는 냉면, 나는 햄버거 시켜놓고 16살 때 어머니 제가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습니다. 집을 나가도 될까요? 근데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냉면도 드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말릴 수가 없겠다. 열심히 해라. 동생은 내가 키울 테니. 왜냐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사셨어요. 어머니는 일하셔야 되고 아버지도 외지에서 일해야 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실 저하고 동생하고 단둘이 살았거든요. 단둘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때 제 선생님들, 지금 제 은사님들이 경비실에 항상 장을 이렇게 봐서 맡겨놔 주셨어요. 가다 그 하면은 경비 아저씨가 불러서 이거 가지고 가 라고 하면은 저희가 안 받아요. 그분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저희가 안 받아요. 저희 반찬 많아요. 하고 이제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받아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말은 어머니한테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고 저는 훈련소로 들어갔죠. 99년 12월 24일 눈이 억수같이 내린 날 가장 이쁜 눈을 보고 전 그때부터 훈련사가 됐어요. 이게 저예요. 야, 어리다. 빌리라는 친구고요. 저의 첫 번째 훈련한 강아지예요. 아직도 너무 기억나고 저 친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견사에서 혼자 살던 친구인데
제가 맨날 새벽 저 훈련소의 생활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에 끝나요. 네. 그래서 저녁 11시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견사해서 같이 자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때 너무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개똥을 맛만 봐도 이 강아지의 건강을 체크하겠어요. 실제로 저때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이상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강아지가 40마리가 됐었는데 제가 이름 다 표시하고 조금씩 맡아봤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건강 사태 체크해보고 한 달을 했는데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때 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했었어요. 정말 제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이게 메이커예요. 잘 보시면 메이커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는 개 공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가 저런 일을 했었는데 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개 훈련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키우셨어요. 네. 그 키우기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질문 같아요. 내가 왜 훈련사가 그래도 하고 싶었지? 근데 아버지가 관리하던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었어요. 왜냐면 케이지를 3층, 4층으로 쌓아두고 위에서 응가를 하면은 밑에 응가 받침이 있지만 맨날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친구가 맡고 또 밑에 친구가 맡고 근데 제가 항상 청소해줬어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병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가장 슬펐던 건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바보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전염성 장염인데요. 굉장히 전염률이 높아요. 근데 그 친구를 아버지가 박스에다 놓고 저기 멀리에다가 두고 오시는 걸 봤어요. 논이었었거든요. 제가 몰래 가서 데리고 오면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만지지 마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개들 다 죽어. 그냥 둬. 왜냐면은 안락사 비용이 한 마리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를 팔아도 그만큼 남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 장사 속도 모르고 너무 바보같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너무 슬펐었어요. 근데 저는 그 눈빛을 알아요. 그래서 왠지 아버지를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저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나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훈련사가 돼서 더 잘 키우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세요. 제가 20살 넘어서부터는 안 하셨고요. 지금은 대리운전하고 계세요. 용돈 잘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애견 훈련소에 들어가서 애견 훈련소에서 강아지를 기르면서 또 강아지 훈련하는 걸 배우면서 어깨너머로 선배들의 교육을 보고 듣고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어떤 훈련이 좋은지 어떻게 강아지를 가르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선배라고 하는 분들의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게 전부였었어요. 손을 가르치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30cm 자로 앞다리를 때려요. 몇 번 때리면 강아지가 자를 들면 아프다고 이래요. 그러면 악수하고 간식을 줘요. 앉히기 위해서 앉지 않는 친구를 목을 당기면 앞발이 들리죠.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뒷걸음질을 치다가 앉으면 당겼던 줄을 놔줘요. 그렇게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두 달 정도?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돌을 올리는 일이 있어요. 기술 다 필요 없고 그냥 힘만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걸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모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또 노가다를 했네요. 노가다를 해서 모두 5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연수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절대 유학파가 아닙니다. 절대 유학 다녀오지 않았어요. 돈을 모으면 나가서 배워오고, 많이 있으면 3주 갔다 오고, 조금 모였으면 뭐 3일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 오면서 배운 거예요. 이때는 노르웨이 갔을 텐데 저한테 정말 많은 영감을 줬던 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은 엔드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자꾸 저보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만날 때 조건이 있어요. 좀 까다로운 조건인데, 강연은 멋지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을 때 조건 하나가 내가 당신 집에서 살겠소예요. 돈 줄 테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살겠어. 내가 당신이 강아지를 어떻게 재우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소. 근데 저분이 절대 안 된대요. 안 돼. 그럼 너랑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옆집을 빌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구글 있잖아요. 옆집 주소 해가지고 그 주소 치니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메일하고 메일을 보내봤어요. 당신이 엔드크반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맞대요. 혹시 내가 거기서 한동안 있으려고 하는데 방에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갔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집 가, 네 숙소 가. 같은 방향이야. 그렇게 해서 바로 옆집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알려달라고 그러고 알려달라고 하면서 배웠던 선생님이에요. 저분이 저한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이 헌터예요. 헌터, 만약에 너가 먹던 핫도그를 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너 개가 먹었어. 그럼 넌 어떡할 거야? 못 먹게 하죠. 못 먹게 하고 혼낼 건데요. 왜? 땅에 떨어진 거잖아. 강아지가 생각할 땐 내 거 아닐 수 있어. 그 친구는 혼낼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너는 혼내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강아지 교육의 이론들이 전부 다 뒤죽박죽 뒤죽박죽 됐었어요. 외국에서 이제 그 반려동물 그 교육하는 네. 거랑 네. 우리나라에서 그 반려동물 그 교육시키는 거랑 그 차이가 있겠죠? 제가 유럽에 강아지 공부를 한 후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강아지 교육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바라보고 어떻게 개를 옆에다 두고 어떻게 신호등에 있는 개를 지나치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와 그 눈빛과 그 정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정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가르쳐드리죠. 훈련 방법의 차이는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과 얼마나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가 우리 친구를, 우리가 누군가를 압박하는 문화 속에 산다면 분명히 동물도 압박하는 교육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이 나라, 되게 잘 사는 나라, 또 우리하고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반려견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뭐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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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저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훈련사가 될 수 있게 해줬던 거는 유기견 봉사활동이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더 어렸었을 때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한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거기를 가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막 짖고 난리 나고 개들이 다 달려오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 좀 한번 안아줘요. 나 좀 한번 봐줘요. 저 안아주면 안 돼요. 한번 안기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짖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지 마. 나 안겼어. 나 안겼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응감만 치워주는 게 전부였었고, 그냥
빗질만 하루 종일 해주는 게 전부였었어요. 응가를 막 치우다 보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커? 하고 치워보면 갓 태어나 보호받지 못한 애기 강아지이기도 해요. 치우다가 똥 치우다가 관리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넘어져서 보면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밟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거기 있는 형들 누나들한테 맨날 화냈어요. 아니 얘 아프잖아요. 분명히 얘는 고름이 눈에서 났는데 다음 주에 가도 눈에서 고름이 나 있어요. 분명히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다음에 가니까 팔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저는 그때 어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은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어있기도 하고요. 저 사진은 실제로 제가 너무 슬펐던 일이에요. 제가 응가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조그마한 강아지가 제 다리 위로, 제 발등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손모와 이 정도밖에 안 된 강아지였는데 그냥 제 발등 위로 올라와요. 빗자루밖에 없고 쓰레받기밖에 없는데 올라와요.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죠. 너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언제부터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 여기 오면 끝날 것 같아? 나 네 못 데려가. 너 못 데려가. 데려갈 수 없어. 그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샤워하면 돼요. 잠자면 돼요.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걸어온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큰 개들이 많았어요. 무서운 애들도 있었고. 근데 어디서부터 걸어온 거야? 나한테 왜 온 거야? 나한테 오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았어?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 나 집에 가야 돼. 라는 것들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때 이후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봉사활동을 안 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딱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두 번 다시 못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훈련소에 다니면서 훈련사님들을 만났고 훈련사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훈련을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저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아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